네, 오늘의 수급 특징 주는요, 바로 기아입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이 메이저 수급력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어제 오늘까지도 이거를 이제 연속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완성차 업체들 계속해서 살아날 듯 살아날 듯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흐름들인데 완성차 업체들 이제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알자 외국인도 들어오고 사실 기관의 수급력도 최근 한 5일 동안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오늘도 찾아보니까 다시 이제 고개를 좀 들이는 네. 그런 상황들인데 자동차 쪽을 보게 되면 또 못 갔죠. 지수는 3000선 다시 들어왔는데 그냥 주도적인 흐름들 못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틈새를 찾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발목을 잡았었던 출하량과 관련된 쪽에서 일단 차량용 반도체 쪽에 관련된 흐름들이 좀 개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 안 좋았던 판매가 나왔던 쪽이 한 10월달, 예. 11월달부터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쪽으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해외 판매 같습니다. 해외 판매, 물론 내수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 판매 쪽에서 작년 대비해서도 좀 흔들리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되면 여기서 좀 더 변화된 모습들을 가져가야 되겠죠. 예.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앞서 기아에 대해서 현대캐피탈 지분도 한 20% 인수를 했고요. 게다가 또 차량 가격 인상에 대한 현대차는 먼저 하는 움직임이고 그럼 기아도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인상분을 감안해서 가격도 인상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은 높은 상황들이겠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친환경차, 대표적으로 전기차 쪽이겠죠. 이쪽이 유럽 판매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의미 있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내년부터 또 미국 쪽에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확장세가 이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SUV 이외에 어떤 변화를 끌어간다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개선 기대감은 높은데 하나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노조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네. 네, 이번에 노조가 강성 노조 위원장이 당선이 됐고요. 예. 게다가 또 흐름을 보다 보니까 노조의 반대로 자꾸 특근이 좀 지연되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도 좀 약간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빨리 지금 변하고 있는 자동차 업황 쪽에서 즉각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기아차를 바라보는 쪽에 시선이 좀 불편해질 수 있다. 쪽도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노조로 인해서 주가 흐름도 그렇지만 기업의 좀 나아가는 발전 속도를 좀 느리게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상생하는데 협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좀 발을 늦춰가는 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주셨습니다. 네,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 상승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미한 네. 상황인데 기아와 현대차 중에서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도 기아를 조금 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을 더 눈여겨보시나요? 그게 그거 아닐까요? 네, 현대차나 기아나 뭐 비슷한 동향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예. 탄력 면에서는 기아가 좀 더 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판매 속도나 판매량이 조금 더 낮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서 낮긴 한데 현대차가 못 가면 기아가 갈 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보셔야죠. 그러면은 네. 그 뭐 부품 쪽이라든가 네. 그 두 번째 섹터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본다면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그쪽도 이제 눈여겨는 보는데 자동차 쪽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뭐 출하량 확 돌아서서 그다음에 같이 매출의 기회가 다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쪽도 조금 더 타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3분기부터 실적 부진하게 예. 나온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눈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급이 붙고는 있지만 이 완성차 쪽에 아직 매기가 쏠리기에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노조 문제도 그래서 예. 저는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생각할 게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자동차 쪽에 이런 부품주들도 조금 더 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오히려 다른 섹터에 매기가 쏠리는 쪽을 좀 더 봤다가 완성차로 옮겨오는 게 더 나을까요? 정리 최고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